정부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될 방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조차 모르는 방송. 약 빨고는 들어야 하는 방송.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야, 우리 방송 같이 40회 가까이 하지 않았니? 잘 맞아요. 안 맞는 게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저희... 1년 됐다. 아, 우리 1년 됐어? 2월 말에 했으니까. 그런데 1년 됐네. 세롬이가 남자를 정해놓고 1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갈아치니까 클럽 가면 5분에 한 번씩이야. 뒤에 있는 남자 항상 변해. 아니, 그중 한 명인가 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난 모르죠. 그런가 봐. 아까는 이제 웬만한 클럽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튼 본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하니까 미성년자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씨발. 예. 그럼 더 재밌습니다. 마사오님 순결한 게 아니고 저희 방송에 비교하면 마사오님은 갓 태어난 갓 돌도 안 된 애기예요, 신생아. 그렇지. 50년 가까이 순결을 지키고 계신 수녀분 같은 수녀분, 느낌이랄까. 그렇죠. 부처님? 부처님 아니면 간디 이런 수준이에요. 왜 그런 거를 불교에서 등신보살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내가 진짜 등신보살, 아부나이를 녹음하는데 어느 날은 마사오님이 자신의 자위기를 정말로 정나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특별하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한다는 그래요. 거는 방송에서. 특히 가장 타는데. 특별한 게 뭐였어요? 기억하기 싫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구를 편집 썼나? 다 했어요. 기구를 썼나? 기구? 식료품을 쓰지는 않죠. 식료품을 쓰는 건 진짜 웬만한 경지에선 힘들지. 예, 근데 내가 아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너잖아. 아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너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삽입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자기 아래다 삽입을 하면서 발사를 같이 하는 스타일에. 아. 그런 아주 그 멀티플레이적인 장웅동체적인 자위를 하는 친구가 있어. 약간 또 밴드 친구인데. 실명까지 하실까? 얘 안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괜찮아. 이 방송 하는 사람은 뭐가 돼 그러면서 이 방송 안 들어. 약간 도란스 같은 애네. 도란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리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에서. 껄을 맞고 계시던 그럴 걸림은 호로를 단신 허허 벌판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껄림은 낯선 타국 땅에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신나셨는지 사진을 막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심심하니까요. 외로워서. 아, 그런 거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갔을 때도 사진 그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껄림이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야. 강아지 외에는. 그렇지. 지나가던 똥강아지는 노숙자하고 몇 마디하고 이런 게 그게 다야. 노숙자도 한국 노숙자만 얘기할 수 있어. LA타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인타운으로 그렇게 달려갔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튼 딱 진짜 걱정되는 게 이 양반이 외로움도 많이 타고 정 많고 시기 많고 잘 삐지고 어린애 같은 성격인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못하죠. 못하겠죠. 6개월이 돌아올 것 같아요. 왠지. 그지대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가능씨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존댓말 쓰면서. 맞아, 나한테 새끼야 새끼 그러는 분이 굉장히 존칭하면서 다시 들어온다. 맞아. 이제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너브리님하고 술 먹을 때는 무릎 꿇고 앉아갖고 술 먹잖아. 두 손으로 술 따르잖아. 저한테도 부탁할 거 있을 땐 세로미씨. 맞아요. 존댓말 써. 자기 꿀리는 거 있어. 근데 그 형은 나한테는 왜 부탁할 때도 반말하지? 10년 봤잖아. 됐어요. 그치. 네. 지겹다 진짜. 아무튼 뭐 돌아오든 말든 그건 이제 저희 알바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껄림이 돌아온다고 하면 빡가능 씨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빡가능 뭐라 그럴까? 안 되죠. 내 발대개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내 발 이렇게 대개. 발 이렇게 대개. 발팔 있잖아. 발팔 앉으면 발. 고무 같은 걸로 만드는 거. 야, 너 껄림 이 방송 듣는다 미국에서. 괜찮아. 리치도 안 돼 여기까지. 하기사 비행표가 비싸가지고 두 번 다시 못 올 거예요. 나 때리러 오려면 200만 원 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돈도 없는데. 차라리 조선족을 한 명 고용을 하는 게 고용하는 낫겠죠. 아킬레스 건 하나 끊어주는데 60만 원이래요. 박근홍 씨 5만 원이면 돼요. 박근홍 씨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네. 큰일입니다. 근홍 씨 큰일이에요. 그 근홍 씨 사는 데가 신림이잖아요. 자주 가는 데가 가리봉동이에요. 그쪽에 친구들 많다고. 와서 빨리 말하면 안녕 박근홍 냥. 사실 악기를 막았으면 됐지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뭐 돈 모아서 피자값이라도 한판 보내드리도록 가을걸 광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가열차게 가을걸 껄림 없어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같은 거지라도 뉴욕 거지가 나아요. 그렇죠. 간지가 나잖아. 난 뉴욕 거지야. 그렇지. 한국 거지야. 이러면. 헬조선 거지잖아. 맞아. 나 이대나온 거지야. 우리가 더 부르해. 그냥 피자 사서 우리가 먹자. 그러자. 아무튼 그럴걸이 있든 없든 가을걸은 계속됩니다. 깔거리가 있거나 웃길거리가 있는 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사람 소외해보려고 그러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껄림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있어요. 해비조님이라고. 예. 내가 저번에 그 영진군 모임에서 술 먹다가 예. 아 그냥 되게 은근한 말투를 꺼내봤어요. 가오걸 한번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펄쩍 뛰니 씨발 싫어 막 이러더라고. 뭐 잘 안 그러시잖아. 아 해비조님이 근데 정자는신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양반처럼 보이잖아요. 소주 3병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아, 개가 되죠. 어떻게? 개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아메바인지 알았어요. 폭행 아메바. 와 진짜 이 폭력성 하면은 거의 뭐 신창원입니다. 술 먹으면 진짜. 아 짱깨 집인 줄 알았어 신창원. 여기 표창원 네. 있는데. 네? 내가 그래서 떠올랐나 봐. 아 그랬나 봐요. 예. 아무튼 여러분 혹시 가옥걸에서 해비조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예.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해비조님한테 압박 넣어주세요. 아, 그러면 또 보내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아 그럼 또 나와요. 원래 또 은근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외롭게 가옥걸을 지키고 있는 병신 3인방 그리고 예. 오늘 특별 손님 한 분 계세요. 아. 오늘 이분과 같이 한다는 거는 가옥걸에 있어서 굉장한 우와, 도전입니다. 저는 얘기만 큰 들었지 도전이에요. 이분이 나오신다는 거는 자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방송 녹음하고 방송 나가기 전에 한강다리로 가신다는 뜻인데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는지 그건 저는 그게 뭐,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마포대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리시는 아니, 결혼도 하신 분 아니에요? 애도 있어요? 아 근데 왜 나오시죠? 집도 있죠. 차도 있고요. 아 무슨 지금 최근에 어떤 부채 시달리고 계신가요? 애인도 네. 있다고 알고 아 부채 아 그러셨구나. 어차피 삼 끊을 거 마지막까지 화끈하게 놀자. 화통하게 끊고 가시는 거죠. 인간의 바닥 한번 맛을 보자. 똥맛도 봐야지 인간 아니겠는가. 가능하 이서 내려오신 거 가능하요. 체력 안 빼라. 예. 오늘 저 흥분제 빨았습니다. 아 몬스터 말이 너무 빠르잖아 너 예. 오늘. 아무튼 그래요. 오늘 먼저 벙커 할 일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예. 쉴 거 다 쉬고 칠 거 다 치고 나서야 편집에 손을 대는 게으른 천재병신 빠가능 나와 있습니다. 틀렸어요. 이거 다 부고예요. 제가 언제 이제 결백합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일할 거 다 안 하고 잠잘 거 더 자고 칠 거 두 번 더 치고 쌀 거 한 번 더 싸고 나서야 편집을 손에 대다가 갑자기 꼴려서 한 번 더 치는 전재병신 빡가능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나왔어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도합 세 번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젊네. 젊네. 천재는 맞아요? 네? 이게요 하늘에 내린 재앙이죠. 그러니까요 병신계의 천재죠. 디제스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절계 모차르트. 병신계 천재. 대두계의 대두. 나다 씹새끼야. 대두계 얼굴 반쪽인데 반만 해봐. 아 근데 이 골격 자체가 크시잖아요. 이 프레임 자체가 웬만한 그런 프레임이 너 프레임에 아니에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야. 프레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프레임. 그러니까 말려. 우리는 티코 프레임인데 혼자 저거 아우디 프레임이야. 그래 내가 좀 크지. 포터죠, 포터. 얼굴만 큰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예. 얘기합니다. 가슴털 모공이 커요. 아까 지퍼 열고 다니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지퍼 왜 열어 내가? 아무튼 여자마저 유혹하는 치명적인 신음소리의 소유자 가옥걸의 마타하리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네요. 오랜만에 이 주만에 나왔어요. 예. 네. 어디 갔다 오셨죠? 저 홍콩 방콕 찍고 왔습니다. 자 게릴라 틈새 코너 시작합니다. 슝. 자 모공 틈새 자생하는 피지를 쥐어짜는 쾌락이 있는 빡가능의 틈새 코너 빡피디의 여행 비밀수다. 아, 박세롬이야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청문회 분위기가 나는데 예. 무섭다. 제가 홍콩의 SNS를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 좀 꽝꽁어 좀 한잖아요 제가. 네. 꽝꽁어 좀 하는데 난 못 왔다야 박세롬 왔다야 내가 알아봤어. 인도랑 똑같잖아 네가 하는 거 지금. 바이두랑 홍콩발 SNS 다 전부 검색했어요. 박세롬이야 소문이 자자합니다. 와 벌써 며칠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예, 예. 몇 명의 외국인들을 익스페리언스 혹은 익스페리먼트 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험했 네? 어떤 육체적 실험이나 육체적 경험을 했는지 아, 익스페리언스와 익스페리먼트의 차이점은 뭔가요? 익스페리언스는 경험한 거고 익스페리먼트는 실험한 거고 실험은 뭐냐? 평소에 안 해보던 걸 해본 거지. 아, 뭐 남자를 묶어놓고 때린다든가 아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아, 난 모르겠지만 국경 바뀌니까 예, 다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 맞아. 현행법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맡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걸 다 진짜 많이 느꼈어요. 뭘?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언어를 엄마가 왜 어릴 때 그렇게 영어학원을 보냈는지 알았어요. 아, 남자를 만나려고. 아.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바로 어디로 갈까?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아,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아 바로 신음소리부터 냈구나. 앙 이러고 말을 필요 하지 예. 않죠. 단추 하나 끄르면 바로 그렇죠. 바로 손모가지 붙잡고 그냥 딱 가슴에 대면은 Do you know?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가세돌? Do you know 싸이? 이러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몇 명을 익스페리먼트 했냐고. 어쨌든 난리 났어요. 아, 난리 났어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난리 났어요. 아, 예. 뭐 그럼 본인이 가장 뭐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방콕 뭐 홍콩 중에 어디가 좋을까? 여자분이 혼자 여행 가기 어디가 제일 좋을까? 아, 제가 실내에만 있어서.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홍콩까지 날아갔어? 그냥 우리 저기 여기 바로 옆에 모텔 있던데. 아 농담이고 진짜 근데 둘 다 여자 혼자 여행하기 너무 좋은 게 특히 홍콩도 구경하기도 편하고 교통도 너무 편리해가지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 좋고 방콕은 또 근데 인종이 약간 다르잖아요. 홍콩은 이제 같은 동북 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방콕은 태국은 동남아 쪽이니까 달라가지고 지나가면 엄청 쳐다봐요 진짜. 아, 예. 아니 근데 어제 이렇게 박수리면 처음 출근할 때 딱 봤는데 왼쪽 콧구멍에 흰색 가루가 있는 걸 봤어요. 아, 콧물인데? 아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원하시는 경험담은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뭐 가보기 좋은 여행지 있다고 전혀 관심 없거든요. 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제 벙커 왔을 때 눈빛이 그 먹이를 찾아 영등포 빨간색 뒷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업다님의 눈빛과 같았는데 혹시 여행 내내 굶주렸습니까? 영등포 뒷거리에 뭐가 있지? 알잖아요. 내가 벙커를 2014년부터 다녔어요. 여기에 먹을 게 있으면 내가 핥아먹고 빨아먹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뭐가 있어 너. 아, 벙커 있는 남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벙커 있는 남자들은 빡가능이죠. 야, 아, 예상보다 재미가 없네요. 자, 껄림 노래 큐. 아, 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옥걸의 소년 가장 재미는 있지만 재수는 거의 없는 남자 거의 없다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예. 아, 사실 이분이 저희 가옥걸에 어울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일단 페이스부터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같아요. 제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과목이자 트라우마의 남자 선생님 모습을 전부 갖추고 계세요. 맞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분들을 보통 재물포라고 부르죠.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아, 재물포. 진짜요? 재물포. 재물포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인상을 갖고 계세요.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계량항복 같은 거 입고 아니 그런 분들은 보통 국어 선생님들이에요. 맞아, 국어. 아 그렇지 맞다. 과학 선생님은 보통 청바지 입고 댕기세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래. 예, 수업을 안 들어갔어. 아무튼 뭐 그런 다음에 슬리퍼 신고 그 안에 양말 신고. 예, 그래 아재 개그가도 여자들한테 굉장히 까이고. 그렇죠. 큐대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게 왜 좋아해? 약간 그런 인상이시고. 가끔은 그리고. 예 맞아요. 그건 그래. 아, 네. 아, 일단, 영진공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몇 회 안 나오셔서, 나오실 때마다 그다지 임팩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당신, 네. 당신 입장. 아, 제 입장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 진짜 거의 없던님은 어이없다. 그건 또 뭐야? 감을 잃으면 안 돼요. 계속 하시죠. 네. 무한담물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분 나올 수 있지. 아 맞다. 아, 무한담물님이신데 그 오늘 가옥걸이니까 가옥걸이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꿔달라 하셔서 제가 무한존물님이라고. 무한존물로. 아 논스탑 논스탑. 논스탑. 그렇지. 프리스 와러. 아 논스탑 페니스 워러님. 아 페니스 워러 좋다. 페니스 워러. 예, 괜찮아요. 페니스 워러님께서 오늘 나오셨고요. 예, 직역한 거죠. 네 오늘 이분이 왜 나오셨는지는 이따 코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지금 1부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왜 나오신 거야? 앉혀놓기 뻘쭘하니까 뭐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어슬렁거리기 심심하셔서 오늘 뭐 파파이스라도 구경하시면 좋겠는데. 아 나 저런 거 재미없어. 싫어하세요. 오, 저런 거 재미없어. 이분은 오로지 여자 야동 이런 것만 좋아하시고. 아 맞다. 여자 야동 마약 막 이런 거. 폭행 뭐 강간 살인. 강간살이는 왜 나오냐. 아니 전에 청취자분들은 모르시지만 한번 계셨었잖아요. 아 그렇지 보니까. 맞아. 아 맞아. 아, 놀러 오셔가지고 약간 되게 무섭게 암살자 같은 분위기.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었죠. 근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 꼰지른 분이 이분인가요?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네 아무튼. 어떻게 저희 가옥걸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무한존물님 또? 네 방금 얘기했는데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시킬 거예요. 아니, 하지 마. 재밌는 거 나 안 돼. 영진공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그냥 캐릭터 만들어주지만 여기서는 어린 반부터 씨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안 돼.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지었잖아요. 안 되면 오늘 새벽 아니, 1시까지 계속 인사를 어떻게 재밌게 하냐고. 지금 뭐 본인이 충분히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어떻게 재밌게 하냐고. 주먹을 하나 때려요. 그럼 재밌어져. 어떤 님 패버려.
아니 근데 팬이 계시더라고요. 팟빵에 막 맞아요. 나와 달라고.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무한단 물량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뭐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남자한테 어필하는 예. 게 뭐가 있나 봐요. 무한단 물량. 저런 분들도 재미없는 분도 살아남는데. 아, 그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면 교사. 그렇지. 그래서 오늘 무한단 물량님께서 저희 가업 거래 예. 정치 부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렇죠. 정치 부장. 일종의 재물이죠. 재물이죠. 재미없고. 재미없는 걸 우리가 하긴 좀 그러니까 네. 대타를 세워가지고 예. 재미없는 양반이다 해놓고 예. 정치 얘기 시키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죽어도 싫죠. 절대 예. 그럴 순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한담물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무한존물님이십니다. 예. 아 나 삐 처리 해야 돼 말아 이거를 나 이거 좀 내가 심한데. 발음을 되게 스무스하게 하잖아. 이렇게 무한종물. 아 종물 좋다. 예,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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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물님. 알겠습니다. 무한종물님 함께 하고 예. 계시고요. 아 저희 광고사 한번 또 빨아주고 넘어가야죠. 빨아야죠. 저희 바이로메드. 예. 바이로메드입니다. 슬림 시크릿.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한번 먹어보면 맛이 있어. 맛있어요. 먹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국산 과자를 먹어보면서 느껴왔던 그런 끈적한 단맛. 아, 그 인공 감미료의 그 족같은 예. 맛 있잖아요. 또 혓바닥 남아있는 그 단맛의 씁쓸한. 그렇지. 그 이빨 닦을 때 막 칫솔로 혓바닥 존나 비벼야 돼. 비벼야 돼. 키스할 때 약간 뭐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설왕설레 할 때 약간 그 피해의식 느껴지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요? 설왕설레 할 때 이렇게 단거하고 하면은 마치 내가 그 여자는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뭔가 혓바닥 가득 차있는. 아, 내가 이 여자의 단내를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내가 단내를 제공해주는 게 아닐까? 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자고. 예. 그냥 넘어가면. 그런 게 없다! 알아서 반송을 하고, 예. 빡가능이. 아무튼, 이 엿 같은 단맛. 이런 예. 거가 굉장히, 족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헬조선 과자 회사들 말이죠. 예. 같은 초콜릿 만들어도 일본에 수출하는 건 카카오버터 쓰고 맞아. 국내에서 파는 과자는 식물성 유지로 만들잖아. 예. 팜유. 그래서 그 새끼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식물성 유지의 맛에 더 익숙해서 그렇다. 이런 야,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소리다. 동물성 유지는 몸에 나쁘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초콜릿은 원래 카카오버터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개새끼들아. 맞아요. 아무튼 이 슬림 시크릿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먹으면 배불러요. 물론 뭐 순댓국에 밥 한 살발 말아서 김치랑 후루룩 먹는 것처럼 배부르진 않아요. 순댓국에 말아 먹어도 돼요. 이게 잡곡류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밥 대신에 불려 먹으면 됩니다. 밥 대신에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우유에 말아 먹어도 돼요. 부셔서. 맛있겠네. 그거 맛있겠다. 아무튼 저는 이 슬림 시크릿 먹으면서 이미 한 12kg 정도 뺐어요. 야. 정말요? 전성기 때 몸무게까지 한번 빼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많죠. 그렇죠. 슬림 시크릿이 아무리 들어가도 나가는 것이 많아요. 단백질이 아무리 들어가도 단백질은 뭐 모공으로도 빠져나가지고 전성기가 있었어요? 전성기가 있었죠. 복싱할 때.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보시네요. 지금 빡가는 같은 애들 그냥 완빤찌로 보내버리는 그런 전성기가 있었는데 살이 빠진다고 잘생길 타입은 아닌데 얼굴 보니까 그래. 방송 흐름상 이렇게 이런 드립을 치면 재밌고 웃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욕하는 거잖아. 진심으로 이거는 진심으로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방송이 아닌데 이거 진심인데 그것도 그렇고 민망해. 템포가 너무 느리잖아 지금. 나 아니, 원래 말이 느려. 이거 봐. 아 이런 망한다고. 나 지금 말 존나 빠르게 하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가오걸은 업템포입니다. 업템포. 락입니다. 뭐든 다 천천히. 보사노바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늘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싫어. 근데 벌써부터 걱정이 목소리는 되네. 세련됐어요. 그렇죠. 예,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는 세련됐어요. 네. 클래식 보사노바 같아요. 그렇죠. 클래식컬한 보사노바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아니면 스탄게치나. 올리비에 지루 알아요? 올리비에 지루라고. 아우 잘 알죠. 몰라 솔직히. 중앙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마무리해 보세요. 그래서요. 지루가 있는데 뭘 지루인데 뭐. 몰라. 뭐 본인이 지루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야? 네, 그러네. 느리게 한다고 하셨어. 아 본인이 느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전기세는 지루로네요. 예. 아까는 편집할 거 많겠다 오늘. 난 근데 이런 템포도 또 새로운 것 같아. 우리가 항상 미친놈처럼 예. 이렇게 떠들다가 예, 다운 템포. 굉장히 또 지루한 분 한 분 오시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나. 괜찮긴 시주다. 뭐가 괜찮아, 씨발. 아무튼 그렇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다이어트하면서 아침에 밥값을 안 챙겨요. 왜요? 교통카드만 챙기고 슬림 시크릿 3개 딱 챙겨가고 주머니 넣어. 그래서 맨날 술값 안 내고 도망가는 거야. 아, 그렇죠. 술자리 아예 가지 않아요. 이렇게 술 계산한 척하면 카드 끄네. 내가 교통카드였네. 몰랐다. 아, 그렇지. 근데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팀원이도 딱 4,000원만 넣었고. 4,000원만 넣어. 그러니까 팀원이로 요새 다 결제되거든요. 딱 4,000원. 아, 그럼 형 내가 살게요. 담배 사줘요. 아, 미안해. 4,000원밖에 없어. 이런다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불러 술자리. 야가 4,000원 갖고 나는 3,000원 갖고 댕기거든. 둘이랑은 못 농이겠다. 아, 그래서 예.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저처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도 적게 쓰고 살도 빠집니다. 예. 그리고 빡가능이 쓴 멘트가 있는데 재미없어요. 넘어가죠. 왜? 어? 재미없어요? 아니야, 해.
아, 그렇게 치는 게 재미없잖아. 예, 애기를 눌러 왜? 넘어갑시다. 재미없다. 슬림 시크릿이 위험한 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거야 이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부름이 사라져요. 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뿜어요. 그럼 누가 쓸까? 이 마님이 종말을 거느리고 있는 마님이 나한테 주는 거야. 먹으라고.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져. 먹거라. 그냥 딱 이 포만감을 채울 수 있어. 에너지는 많이 내뿜어. 그러면은 머슴의 배를 채우고 또 마님의 아랫배도 채우는. 아하. 포만감이 쌍으로 쌍방으로 있는 아름다운 움직임이 아닐까. 무한 종물로 그렇죠. 마님의 무한 종물로 변신해 버린다는 거죠. 좋네. 예, 재미없네요. 그렇게 멍석가니까 재미없잖아. 자연스럽게 이거 즉흥처럼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 방송 재즈락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천재긴 하네요. 그죠? 재밌잖아요. 예. 아니 자기 재미없는 거 금방 알아.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일석이조. 도랑 치고 떡도 치고 뻥 먹고 젖도 먹고 누이 좋고 마님 좋고 님도 보고 뽕부라도 따고 땅 쓸다 돈도 줍고. 네, 그리고 또 도움 주시는 분들 있죠. 노호. 아, 노호. 네, 술에 약한 여자분들. 박세롬이가 이번에 홍콩 갈 때 남자한테 당하지 않겠다면서 이 노호를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노호 주사기에 넣어서 가져갔었어요. 이 술 앞에서 약한 여자분들, 술 앞에서 센 척하고 싶어하는 남자분들,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 먹어야 되는데 속 부대끼고 토하고 울렁울렁하고 어지럽나는 직장인들, 술 먹다 정신 잃고 지갑 잃고 핸드폰 잊어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역에서 자기가 토한 거 배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분, 낮 술 먹고 MLB도 못 알아보시는 분들, 기타 등등 주치 숙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께 노호 강력 추천합니다. 족 같아서 우리나라가 술 안 먹고는 못 사는 헬조선이기 때문에 노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어폰 협찬해주시는 곳 어디죠? 주크박스. 그렇죠. 아, 고급 리시버로 음악 듣는 음악 애호가가로 보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 혹은 귓구녕에 딜도처럼 착 들어맞는 이어폰이 없어서 맞지도 않는 거 억지로 쥐어짜서 넣기가 힘들 분들. 아파. 아파. 고막도 따가워. 아파 따가워. 벗겨져. 놀래. 귓구녕이 너무 넓어서 이어폰 삽입해도 이건 뭐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전혀 가늠이 없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천형 삽입형 이어폰 주크박스의 젖대용 11. JDY11이죠. 딴지의 카피레프터 빡가능이 이 JDY 이어폰을 위하여 오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광고 해주지도 않는데 광고 만들었어? 내가 하려고 그냥 시작합니다. 빡가능의 게릴라 어드버케이터. 어드버케이터는 뭐야? 광고. 영어 몰라요? 어드버타이즈 아니고? 몰라 씨. 내가 그냥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란 말이야. 왜 집게 손가락에 사타구니 털 박혀 있는 거 보고 있냐고요. 왜 집게 손가락에 사타구니 털을 박고 다녀. 그러니까 이 새끼야. 방금 전에 긁었거든. 자, 시작합니다. 휴. 이어폰을 고막에 삽입하는 순간 내 고막은 좆대용. 음악을 재생하는 순간 공분에 터져버리는 전두영.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순간 접대 용. 여자친구를 이어폰으로 결박하니 하는 말 좀 더 용. 더 꽉 조여 도드라지는 그녀의 쌍버튼. 날 내는 뜨겁게 외친다 좆들. 세워총으로 6탄 돌격을 준비하는 한산도 앞바다 개불. 이내 참지 못하고 3초 만에 내장을 토해내는데 잘 됐어. 이어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달성해내는 JDY 이어폰. 여러분 눈앞에 판타지아가 열립니다. 래퍼야 래퍼. 라인 쩐다. 지금 JDY를 이거 다 만든 거 아니야? 다 만들었습니다. 아, 족같죠. 좋대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어폰이라는 게 이게 특히나 요즘엔 다 삽입형이잖아. 네. 이게 귀에 들어가는 이 이어폰 유닛을 이 먼지로 가득 찬 주머니에 쑤셔놓는 게 찝찝해요. 찝찝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입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콧구멍에 넣어도 되고 쌍이니까. 아니야, 쌍이니까 양쪽 콧구멍 넣으면 돼. 귀로 숨으시면 되잖아. 나 그러는 물고기야 이 새끼야. 귀로 왜 숨으시냐. 지금 무한남물님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콧구멍 넣으면 되잖아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나 그러는데. 아, 이건 어떤 발버둥이죠? 야, 아니 진짜. 아니요, 진짜 그러신가 봐요. 진짜로? 난 되게 진지하게 해요. 뭐. 아, 그래서 빗밥이 많으셨구나. 요거를 아, 미치겠다. 뚫어서 열 넣으시니까. 아니 이런 거 먹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세롬이 여자가 아니, 여기서 딱 쳐다봐봐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웃긴데. 아, 여자가 어떤 기분인지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JDY 11 이어폰도 저희 가옥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광고를 때렸더니 몇 분들이 저한테 쪽지로 도대체 그 이어폰 어디서 사냐. 아니, 광고가 먹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어폰 3만 원입니다. 3만 원 주고 이 확실히 가성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3만 원에 좀 고급스러운 음질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네. 4만 원어치 사연을 쓰세요. 아 그럼요. 채택대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알렉스를 한 통 훔쳐 어디서? 예. 그걸로 인증을 때리는 거야. 어, 그러면 우리가 또 보내드립니다. 번들 상품이에요. 그럼 이어 팔기 하는 겁니다. 이 이어폰은 원래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왜요? 많이 쓰면 한꺼번에 많은 구멍을 막을 수 있잖아요. 아니 구멍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허벌되지 않아요? 아니 무한단 물리면 저기 그거 늦게 보겠다고 콧구멍에 따라도 막 넣고 하는데 콧구멍 음악은 못 듣겠어요? 어 그러게요. 뭐든지 할수 있겠죠. 그럼 헤드폰을 코에다 대시는 건 착용감을 느끼기 위해서인가요? 진짜 저희 노호와 주크박스의 도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파인프라. 아 맞다. 아! 여러분 광고만 들어야 되는데 가업거래 광고가 한 개 더 들어왔습니다. 오!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 네. 이 치약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죠? 파인프라 한 번씩 써보셨어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이거는 진짜 그거죠. 직원들이 사는 거. 아, 제 돈 들여서 맞아요. 사는 거예요. 저는 써봐요. 써보는데 보통에 이렇게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면 치약 냄새가 입안에 가득 남아있어요. 약간 그게 약간 건더기 느낌 많이 나는데 파인프라는 싹 씻깁니다. 깔끔하게. 이게 인위적으로 환 느낌을 내는 성분 같은 걸 안 넣었어요. 불소. 예. 네. 예. 그래가지고 황소, 물소 이런 거. 홍콩에 가가지고 거기 동산도 들어갔을걸 이 비용신아. 우라늄 넣어요. 우라늄. 거기 가가지고 거기 되게 유명한 치약이 있어요. 달리 치약이라고. 아, 달리.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 제가 원래는 파인프라를 썼는데 그거를 써보니까 화한 느낌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되게 청결한 것 같고 깨끗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을 있어보면은 다름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맞아요. 사람이 느껴요. 아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파인프라 치약 사면은 뭐 칫솔 같은 거 끼워줘요? 그래서 보면은 파인프라 세트를 사시면은 세트는 뭐예요? 세트를 사시면은 네. 이제 여행 가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세트 있잖아요. 키트. 아, 여행용 키트를 주시는구나. 네네네. 그걸 따로 이제 청 뭐지 동봉해서 주세요. 아 여러분 파인프라 치약을 구매하시면 여행용 키트를 드리고 우리 저희 가업거래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텔 가시면은 1,000원 주고 구매할 필요 없어요. 맞아 이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파인프라 대신 들고 가세요. 또 모텔 가서 1,000원 그거 저 그 세면용품 사잖아. 네. 현금 달라 그래. 현금 달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누가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냐고. 맞아, 그럴 때 시크하게 아 됐어요 이러고 딱 자기 가방에서 키트를 딱 꺼내는 거야. 예 파인프라 키트를. 야 그럼 존나 병신 같겠다. 그럼 그게 안에 콘돔도 있는 거야? 아 근데 파인프라 치약 굉장히 고퀄 퀄리티의 제품이고 사람 몸에 나쁜 불소, 황소, 붕산, 이런 거는 붕산,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제거한 아주 자연친화적인 것이고 입에 넣었을 때 삼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아하. 굉장히 입에 맛있어 느껴지는 굉장히 친숙한 목 넘김이 좋은 치약이구나. 그녀의 타액 같은 약간 아주 맛있는 치약이다. 파인프라 치약이 가옥걸 같은 느낌이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짜서 보면은 색깔 같은 게 좀 비호감이에요. 막 추렉, 녹색 막 이런 거거든요. 다니 피부 색깔처럼 나 녹색이야. 그래서 이제 뭔가 남들 쓰라고 하기가 색이 너무 흉하니까 그런데 들어보면은 재밌어. 써보면은 너무 좋아. 그렇죠. 네. 구멍에 구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파인프라 더하고 브라는 벗고. 아 파인브라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오늘 새로기까지 무리수 던집니다. 아,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아니 게스트 한 명이 이렇게까지 방송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나요?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브라는 벗고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의 허기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식이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 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식이조절용 단백질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2주에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예, 이제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저번 주 방송 난리 났어요. 예. 아, 오랜만에 박근홍 씨 나오셔가지고 아주 막 떨렁떨렁 흔들시면서 아주 본인의 미래를 박살내가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존나 웃겨주셨습니다. 그날 박근홍 씨 아랫돌이 벗고 녹음했었잖아요. 아, 신났어요. 아랫돌이 벗고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하더라고. 예, 예. 아 길이가 되겠네. 아 길이 되지. 머리카락 엮어서 반투를 만들었어요. 무슨 모직처럼. 아 근데 빡가능이 아직 편집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방송이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1분만 들으셨을 텐데 예. 1분만으로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2분 하면 좆될 수도 있어요. 네. 오랜만에 저희도 맥주 한 잔씩 빨고 아주 즐겁게 방송을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딴짓 파는 맥주 한번 먹어봤는데 이 맥주 맛있더라. 이거 무슨 맥주야? 이 모델명이 With My X라는 맥주예요.
with my ex. ex. 뭐 뒤에는 이런 게 이렇게 girlfriend 있을 거고 with 어. my ex wife. ex boyfriend. 아. 아하. 이게 술 먹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막 옛날 생각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술 먹고 이렇게 가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 전 여자친구한테. 그런 연락 많이 오죠, 박스놈이야. 아. 그 술 먹고 옛날 사귀었던 남자가 연락 오는 거. 술 꼬라가지고만. 그거 왜 그렇게 연락하는지 알아요?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네. 아 씨, 내가 그거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맥주다. 아. With my ex. 왜냐면 아. 이 맥주가 약간 씁쓸해요. 아 맞아요, 씁쓸합니다. 그리고 호평이 많이 나요. 굉장히 진하거든요. 예, 이 영어로 호피라 그러죠. 희망상. 옛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뭔가 하고 싶다. 아.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아. 이거를 먹으면 그 희망사항 달성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아, 높아져요? 예. 그 씁쓸한 맛이 혓바닥으로 다시 불러낼 수 있다. 옛날에. 굉장히 비터 스위트 그렇죠. 컴퍼니 같은 거구나. 분명히 그녀의 혓바닥도 농축돼서 컴퍼니가 아니지. 심포니. 예. 이런 걸 웃겨야 되는 거야. 이런 걸로. 먹는 걸 되게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예. 쓰는 영어를 알고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 모르고 쓰는 거죠 당연히. 예. 아무튼 내 말 잘라 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맥주예요. 네. 아바카는 너무 웃겨 오늘. 네. 아, 그런 맥주예요. 예전에 그런 포르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푹 마이 엑스 걸프렌드라고. 아, fuck my ex-girlfrien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이제 뭐 이제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아 옛날에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거를. 근데 이제 안 좋게 헤어진 거야. 그런 남자들이 거야? 이제 올리는 거지. 아 인터넷에다가. 아 없다는 왜 그랬어요? 아 근데 얼마 지나서 이게 다 구라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구라라니. 아, 왜냐면 그 영상에 나왔던 배우 사람들이 전부 전문 배우들이었고. 아. 그러니까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배우들 데려다가 마치 그런 이렇게 것처럼 하려고.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 보게 만들라고. 그렇죠. 담배키고 누기네. 그렇지. 담배키고 누기예요. 아무튼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 술 먹고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 맙시다. 예, 자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맞아요. 너무 그렇게 전화를 받으신 여자분들은 단호하게 그렇죠. 예스를 외치세요. 샤워하고 기다려주세요. 여자들도 다 알아요. 아니까. 알죠. 알고요. 내 숨 떨 필요 없다. 괜히 막 전화해서 야, 술 먹으니까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튼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마지막 일발님 박근홍을 고정으로 넣어라. 이번 방송은 별이 다섯 개다라고 해주셨고, 근데 아직 2부를 못 들으셨잖아요. 2부 들으면 약간 깎여 나갈 겁니다. 테드님은 방송 듣다가 껄림 뭐 이런 건 뭐 없는 거는 안중에도 없으셨나 봐요. 아이고 재미죠. 아이고 재미죠. 뭐 이러셨고요. 불금수염님 이제 구속의 위험은 껄림에서 박근홍으로 옮겨갔다. 사실 그래요. 박근홍만이 실명을 까고 방송을 했잖아요. 맞죠. 아, 진짜 이거 억울한 건데. 진짜 억울한 건데. 박근홍 씨는 이름 치면은 과거의 영상이 다 나옵니다. 공중파에서 그렇죠. 바로 이미지 뜨고요. 예, SBS 라디오 나온 것도 뜨게 됩니다. 복면가왕은 빨리 나가게 됐을 때 가장 빨리 박근홍의 과거의 이 발언 내역 정리하는 사람은 납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박근홍 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시다. 그분만 편집해서 1, 2회에 올리는 게 접니다. 아무튼 아니 저기 뭐야 연예인이 가혹거리 나와서 시발시발하면서 방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근홍 씨는 용감한 건지 아니면 뭐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야 고맙죠 뭐. 그래서 박정희로 하라니까. 그러게. 럭키세븐님은 꺼레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 좋은데 성녀님이 없으니 마치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존나 오그라드는 찬양 해주셨습니다. 아 짱이야 역시. 청취자밖에 없어. 그리고 김봉순생님 그리고 고찔러님 박근홍은 하이피델리티에서는 재미없었는데 가옥거리에서는 재미있더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이피델리티를 잘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근데 거기서 박근홍님 별로 재미없었어? 예 재미없었어요. 아. 그 누구도 너클볼로 앞에 있으면 쪼그라듭니다. 사실 이쯤 되면 모든 게스트가 하이피델리티에 가면 재미가 없어지는 현상 이 소위 하이피델리티 역버프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해비조님밖에 없어. 예, 코드가 맞는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해비조님은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가 망쳐야 돼. 그러니까 해비조님이 내가... 재밌어서 그게 살아남은 거야. 아, 그 와중에서 좀 재밌었다는 거죠. 진짜? 아 그리고 영진호 씨 진짜 재미없었잖아 해비조님. 그거 비하면 재밌었다는 거지. 그게 뭐 그리고 뭐 야 이게 멘트 하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만족하시는 표정을 지금 계세요. 굉장히 지금 혹시 이분 해비조님 이분은 라이브로시 갖고 계신 건가요? 경쟁 방송에서 우리 방송으로 파견한 첩장가요? 세장인가? 너클님이 보내신 거 아니야? 그리고 모피어스님이 깔 거면 게시판에 글 올려서 존나 제대로 까달라는 박근홍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게시판에서 박근홍을 존나 까지셨습니다. 팔다리 없는 사람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설마 뭐 이걸 박근홍이 웃기려는 노력 때문에 나온 삑사리지 이게 설마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사람이 웃겨야 한다는 강박이 오면 평소에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잖아요. 여자랑 데이트할 때 평소에는 안 하던 말도 나오잖아요. 헛소리도 맞아, 나오고. 맞아 맞아. 말을 이어가려고.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어떻게든 이어가야 된다는 발버둥을 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빡가능이 저번 주에 껄림의 빈자리를 메꿔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방구 끼고 트림하고. 아, 근데 난 트림한 기억이 없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 예. 내 편집할 때 못 들었어요. 난 무슨 씨발 밖에서 천둥이 치는 줄 알았어. 트림이 어저께 무슨 용트림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존나 뜬금없이 웃기긴 해요. 내 여자친구가 가옥걸 들으면서 잘 안 웃거든. 근데 너 방구 끼고 트림할 때 한 번씩 웃더라 이 새끼야. 인체공학기보다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삭스님은 이런 게 바로 영혼의 파트너다. 박근홍님 여기서 쭉 같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또 지지 않고 바로 또 우리의 또 너클볼러 지킴이 그냥요님이 출동하셨어요. 예. 너무 빨아주지 마라. 처음이라 웃긴 거지 좀 지나면 또 시들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인생이 진린데? 아, 그건 그래요 사실. 네. 저희도 사실 박근홍님이 내내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이분이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재밌을 거라고 하니까 빡가능이 서너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고정 게스트로 예. 영진공이 원래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여러 사람 빨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저희도 고정 게스트로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을 때 불러주세요. 예. 보고 싶습니다. 이름은 박정희로 바꾸고 할게요. 그리고 검은 리본 업다님은 이래야 가업거리지 초기에 병신 같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셨네요. 아주 빡가는 아래 위로 지랄을 하더라. 네. 라고 하셨는데 아, 이 새끼는 조심 정말 방송에서 똥을 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맥주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박근홍 영입하고 제목 바꿔라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는 누굴 영입해도 제목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껄이라는 이름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팟빵에서요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껄 한 글자 치면 바로 검색이 돼요. 아, 맞아 맞아. 이거 바꾸면 뭐 또 포스터 바꿔야지, 그렇죠. 뭐 썸네일 바꿔야지 바꿀 게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 맞아. 저희가 뭐 껄림을 존경하고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매 인증해 주신 분들, 팟빵에 글 남겨 주신 분들은 제가 팟빵에 일일이 다 댓글 달아 드렸고요. 야, 부지런해. 아, 그럼요. 요즘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구매 인증해 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슬림 시크릿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와, 나는. 우리 때문에 대박 났어요. 완전 대박 났어 지금. 네, 광고 현장 해 주셔야 돼요. 아, 광고 현장 얼마 안 남았죠? 1년치 해 주세요. 네, 1년치 광고 현장 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몸 바쳐서 더 빨아 드립니다. 아, 진짜로. 게다가 이게 뭐 덕분이냐? 제가 제 몸 바쳐 가면서 내 몸뚱이 가지고 다이어트 실험을 했단 말이다. 아. 내가 팟캐스트 진행자가 지 몸땡이 갖고 인체 실험까지 해가면서 광고해주는 일이 그러니까 있어? 없죠. 그러니까 제발 광고해달라고. 바이오메드는 이런 저의 살신성인 자세를 높이 봐서 광고를 연장해야 된다. 집에 강아지집도 슬림시크릿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봉지 남아가지고요. 예, 예. 쓸데가 없더라고. 예, 봉지가 아니라 그 알맹이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 개집을 지어놨다고. 그럼 나는 있어요. 개집 뜯어먹냐 집에 가서 이 새끼야. 핸드가 그레텔처럼 지난주부터 개랑 예. 많은 걸 하시네. 네. 네. 그러고요. 근데 불안해요. 이 야. 새롭게 오셨다는 담당자가 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안 남겨. 이 씨발이 어떻게 된 거야? 아, 근데 광고 효과에 관련돼서 그 담당 직원이 윗사람한테 보고를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이렇게 팔렸다 방송 어떤 거냐. 한번 했다가 징계 먹은 게 아닌지 어떤 방송인지 들어봐야겠다 해서 틀려줬는데 징계를 징계를 먹거나 감봉되거나 아니면 뭐 정직을 당하든가. 아, 저희 측에 뭐. 인증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쪽에 꼭 가옥걸 적어주세요. 예. 이게 완전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거 안 쓰시면 진짜 죽 써서 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팔렸는지 몰라. 그럼 우리 망해요. 망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가옥걸 때문에 구매합니다. 여성분들은 먹으시는 장면, 입 이렇게 나오는 장면 꼭 찍어서 같이 저희 게시판 올려주는 그런 수고도 해주시길 바라요. 빡가능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혓바닥 나와야 돼요. 개새끼. 아, 네, 그렇습니다. 아, 혓바닥 나온 사진 빡가능. 아, 자를 거야. 아, 진짜 하지 마. 네, 아, 그리고 아, 슬림 시크릿이랑 알렉스 구매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제 한 주에 두 분씩 이어폰 네. 보내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 밀렸어요. 아하. 근데 저희가 잊지 않고 저희가 명단을 엑셀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럼요. 차례차례 보내 드릴 테니까 아, 이어폰이 협찬 들어오는 동안은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정구리님께서 나는 이어폰 받았으니까 다른 분 드려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세 개죠 이번 주에. 네. 네, 이번 주에는 3주 전으로 돌아가서 부우구님 그리고 몽오옹님 국민남자님께 이어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잊지 마시고 딴지 게시판 나타샤 1에게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 주세요. 빡가능도 세 사람이 되는 파인프라 치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이빨 좀 닦아 이 새끼야. 아, 그리고 저희 노후 보내드릴 분들 계시죠. 저희가 광고하는 슬림시크림 말고 다른 거 이제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신 분들인데 모피어스님과 딴지 총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피어스님은 뭐 저희 구매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 광고도 넣으려고 하셨는데 실패하셨죠. 딴지가 꽉 막혀갖고 씨발. 그리고 딴지 총수님께서도 이어폰 이미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노후를 보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대기자 명단에 넣었으니까 저희가 좀 늦더라도 꼭 노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드릴 말씀 있는데 이제 네. 저한테 광고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사실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어. 몰라요 잘. 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쪽지 주시고 또 그쪽에 마켓점 딴지점 아니 마켓점 딴지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아니면 거예요. 아니면 이거저거 다 귀찮으시면 나타샤 1한테 그냥 전화번호 보내세요. 그럼 딴지 담당자가 전화 드릴 겁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뭐 씨발 광고를 넣겠다는 분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예. 거죠. 없으면 이것도 역시 전혀 필요 없는 예. 멘트였죠. 그냥 돈을 주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아, 저한테 연락하셔야죠. 자금 네. 관리는 제가 해요. 네. 다음 걸 회계가 저예요. 무슨 소리예요? 돈 내가 관리하잖아요. 아 맞다. 빼서야 돼 저거. 아, 저거 빼서야 돼. 빼지 마요. 비상기가 저번 주부터 얼마 있단 얘기만 하고 꺼내지는 않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해 느낌이. 아무튼 이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나 구매를 했는데 왜 나는 소식이 없지 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게시판에 글 한 번만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한 번 더 구매하셔야죠. 한 번 더 구매하시고 글 남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아, 이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카카입니다. 제가 선거의 여왕인 거 잊지 않으셨겠죠? 이번에 제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재래시장 방문하고 손이 부서져라 악수하고 왔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카카. 아주 흡족해요. 이번 공천 보시면 아시죠? 저한테 밉보이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국회의원 돼서 권력 좀 휘둘러보고 싶으면 내 앞에 바싹 엎드려서 벌벌 기란 말이에요. 카카. 그나저나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씹으렸던 말들을 모은 어록집인데요. 카카.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공천에 붙고 싶으면 이거 한 권씩들 사서 존나게 공부하세요. 어릴 때 정가 알죠? 그런데 스마트 신발 그건 뭐죠? 그거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인가요? 역시 이번 주도 아주 자신감 넘치 준비 안 하고 있었어. 아 이거 새로운 개그 코드야. 야, 이거 재밌어. 아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교수님이 야 너 읽어봐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맞아. 너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읽는 것 같아. 아 이거 새로운 매력이 있네. 오, 예. 자 이제 사회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아, 저 뉴스 앵커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이번 주도 아주 자신감 넘치시는 각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각하가 떴다 하면 TK 지역은 그냥 접수죠. 이러니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죠? 자, 오늘도 두 분의 사두를 모시고 각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이지 이거. 자, 각하의 오른손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해 인체공학적 단백질 핸드크림을 개발하고 있는 각하 손지킴이 님이 핸드잡스님 대표인 미스터 손 딸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와대 직속 핸드잡 크림 납품업체 니니 핸드잡스의 대표 미스터 손 딸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각하가 요즘 손에 지문이 사라지고 모공이 달콤해져서 허벌모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핸드크림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인간 DNA와 100% 유사한 인체공학적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크림입니다. 인체공학적? 네, 저희가 창조적으로 이 실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구직 중인 청년들을 단체로 체육관에 모아놓고 블루레이 우에아를 초빙하여 핸드크림 동동구리 동동 동구리 동동을 뽑아내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냥 쭉쭉 뽑아놓고 찍 싸면 해고하고 그래서 각하가 원하는 요 노동유연화에 기여하였고 한 시간 동안 노동을 했으니 실업률에서 제외됩니다. 야 일거야 양득이네요. 양득이죠. 받치고 도랑치고 뒤치고 합치고 이 제품은 점성에 있어서 달팽이 진액에 비해도 꿀리지 않고 그 그윽한 향기는 세상 어떤 핸드크림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밤꽃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아 밤꽃 향기. 예. 아, 은은해요. 여자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향기죠. 아, 좋아합니다. 뭔가 페로몬과 비슷합니다. 아, 많은 분들 맛 좀 보셨을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네, 다음은 외로운 할매를 위해 스마트를 넘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남근을 개발 중인 스마트 남근 제조업체 튜닝 존슨 노각 존슨의 개발팀 불 알파고의 개발팀장
지능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튜닝 존슨앤 노각 존슨의 브랄파고 개발 담당 팀장 예. 지능 없다입니다. 예. 이 파야흐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국가의 지하 경제 활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섹스 산업 여기서도 이 인공지능화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빡가능이 즐겨 찾는 신정 내거리역 3번 출구 앞에 성인 인형 체험방. 아 그거 없다님 단골집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네가 자주 가는 데잖아요. 아, 이거 난 신정 내거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 이 인형 체험방에서 사용하는 인형들도 이제는 인공지능 탑재. 행위 시에 빡가능의 초소형 미더덕에 꼭 맞는 사이즈로 전방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개별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예. 인형의 회전율도 높이는 예.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헬조선 얼마나 살기 어렵고 제작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춘들 독거 노인들 욕구를 해소할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 내고 이성을 사서 욕구를 해소하나? 그거 불법입니다. 돈도 없어 또. 돈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섹스 산업 초기 모델 브랄파고 베타 버전 섹파고를 개발해서 섹파고 이 나라 독거 노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우리 각하 각하 취향에 맞는 인공지능 남근 바가 정희봉의 출시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바가 정희봉이요? 예, 봉입니다. 봉. 아, 정희봉. 정희봉. 아, 왠지 그 안두희 씨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정의의 이름으로 너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 정희봉. 꽉 채워 넣는 거죠. 예. 네. 네, 먼저 손딸 가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외로운 할매께서 평소에 예. 딱 보시기에도 체질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악수 몇 번 하시고 손이 예. 아파서 붕대를 감고 다니셨는데 이번에 대구 가서 악수 엄청나게 했는데도 엄청 했어요. 수십만 사람들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우리 할매의 정신력이십니까? 아니면 핸드잡스에서 할매의 손 건강을 가려고 계신 건가요? 다 저희 회사 제품 덕분입니다. 네. 일단 저희 제품의 퀄리티가 이 각하의 핸들을 굉장히 꽉 그립해주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한번 바르면 물로 잘 씻기지가 않아요. 단백질이니까. 예, 휴지로도 잘 닦여지지가 않아요. 물티슈로도 잘 닦이지가 않아요. 많은 시민들의 타액과 분비물로 얼룩진 이 많은 사람들의 손. 이 각하의 손을 일주일 동안 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각하는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으시는 거야? 안 씻어도 돼. 이게 얇은 막을 형성해주거든요. 또 각하께서 가공된 저희 제품만 피부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기적으로 상시 대기 중인 정부 인사들과 회동을 통하여 7시간 동안 온몸에 농동구리문 마사지를 통한 상피세포 직접 투약이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꾀하고 계십니다. 아, 직접 주사를 하시는 거군요. 예, 직접 바르는 거예요. 아하. 누구보다 고운 피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발산하는 창조적인 우주의 에너지, 아. 형광등 만 개를 켜놓은 아우라는 모두 각하의 철저한 관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역시 아우라는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원래 선거법상의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선거운동을 하다가 예, 탄핵까지 예. 당하신 건데 그랬었죠.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뭐 경제 핑계로 대구 가신 다음에 예. 야당도 막 까고 예. 저희들이 보기엔 약간 선거운동 같은데 이게 무슨 각하가 선거운동이에요? 이래도 돼요? 이게 무슨 선거운동이에요? 그냥 모습 드러내고 악수하는 게 어떻게 선거운동입니까? 이건 민생을 보살피는 사자 겁니다. 사자 양반 지금 이산화가스를 처마셨나? 사자 양반 정신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세요. 아 생긴 것을 보아라 그냥 썩어 없어진 노각같이 생기셨는데 예, 네, 이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혼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각하는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러 가신 겁니다. 아 미라클. 예, 반인반수 죽어서 신이 되신 원조 각하 앞에 이 처녀가 한번 딱 쓰면 모세가 바다 갈라지듯이 음모가 오디오 가르마를 타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하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러 가신 겁니다. 아... 각하의 동태같이 번뜩이는 안구를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사람들의 신경세포가 날카로워지죠. 남자들은 일단 오줌을 지리고 여자들은 하염없이 울어버립니다. 아버지 총 맞아 뒤 어머니 총 맞아 죽어 얼마나 가엽습니까? 가엽죠. 얘가 말도 잘 못해. 싸라온 남자들이 전투 치르는 정치권에서 여자 어드밴티지를 이겨내고 국정원까지 총장악해서 여론조작에 댓글 찌려서 대통령 되었습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런 인간 승리의 도라마를 쓴 각하를 보면 너무 가엽고 안쓰러워 빈정이 상해서 그냥 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야. 기적이죠?
그러니까 각하는 이런... 뭔가 입 밖으로 내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아우라만으로 형광등 만 개의 아우라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능 없다니까 여쭙겠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역대 최초로 각하오록집을 출간했다고 하는데 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책이야말로 각하의 6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하가 환갑 넘으셨군요. 네. 이번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에서 드러났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말이야 정치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무식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하의 어록집이 딱 하고 나왔어요. 이건 마치 이세돌 9단이 제4국에서 보여준 87수에 맞먹는 신의 한 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인공지능하고 무슨 그러게요? 관계가 있죠. 보세요. 인공지능이 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증명이 바로 이 책이 되는 겁니다. 이 책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면 단 한 페이지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알고리즘이 논리가 아니군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섹스 인공지능 컴퓨터 섹파고에게 이 각하의 책을 한번 읽고 해석해봐라 예. 이러고 줬더니 바로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해석으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오류가 나서 지금 이 컴퓨터 쓰지도 못합니다. 예. 논리 회로가 다 타버렸어요. 계산이 좀비 안 되는구나. PC가 됐습니다. 컴퓨터에게 논리력이나 연산 능력으로 덤비는 건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우리 각하처럼 무대포, 무논리, 무지능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우주의 기운과도 같다. 셜록 홈즈가 말했죠. 모든 논리를 동원해도 풀리지 않으면 무논리가 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건 이론도 비슷해요. 그러네요. 끈팬티 이론도 비슷하고요. 뭐 다 갖다 붙여봐요. 예. 우리 각하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종 변기. 똥 싸는데. 네. 인공지능 터미네이터에 맞서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 바로 바코너인 것입니다. 바코너. 바코너. 박아서 코너 돌린다? 그 뜻인가요? 종코너 몰라요? 몰라요 나. 스키 터미네이터도 안 봤네. 그럼 이 책에 해설집도 나오는 건가요? 아 해설집 없죠.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각하의 주옥 같은 말씀은 각자 마음속에서 해석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대구 내려가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스마트 신발을 보고 이거 네. 인공지능이냐? 라고 물으셨다는데 인공지능이요? 내가 말을 못해 인공지능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식해. 혹시 각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능과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 양반 지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우리 각하 말이죠 서강대학교 공대를 올 A+로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교수가 A를 앉으면은 남영덕도 역살이 났으니까요. 공대 여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공대 나오신 분이 스마트하고 인공지능도 구분을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한국 사람한테 한글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얘기입니까? 어? 그러고 뭐 예 아무튼 예. 각하께서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신 거라 이겁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바둑 두는 세상에 남들 다 아는 스마트 기능 따위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표현하신 거예요. 더 잘해라 이 뜻인 그렇죠. 거죠. 인공지능 아니, 개발해라. 가신 곳이 어디예요? 창조 경제센터 아닙니까? 맞아. 더 창조해내라. 창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남들 다 아는 거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마트는 레드오션이니까 인공지능으로 가자. 블루오션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우리 각하 책 보여주면 우리 색파고 어떻게 된다고요? 블루 입니다. 블루오션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튜딩 존슨의 노각 존슨에서 인공지능 신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뛰어넘어서 그렇죠. 단순히 발에 신는 신발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발이 되는 신발. 바로 씨발입니다. 네. 야 열심히 갔습니다. 네. 이 신발은 예. 사용자의 이름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발이 되는 혁신적인 신발입니다. 예. 우리 각하께서 이 신발을 신잖아요. 예. 그럼 바로 각하의 발이 되는 거니까 박근혜 씨 발이 되는 거예요. 멋지네요. 새누리당 사람들 다 신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씨발. 우리 주인이 어디로 갈까? 아 오늘 신발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걸 보니까 주인이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예. 오늘은 쿠셔닝 기능 추가해서 주인이 좀 더 힘있게 걷도록 해야겠다. 정말 그 사람의 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베타 버전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발 같은 진짜 족 같은 박근혜 씨 발. 아름다운 명칭이에요. 베타 버전이죠. 브랜드 네이밍 잘했습니다. 아, 시발. 시발.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그 대한민국에서 알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창조 경제를 여기 창조 경제 생태에 가면 뭔지 알 수 있나요?
창조 경제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간절히 알고자 원하시면 자동적으로 네. 우주의 기운이 옵니다. 아, 알파고는 바둑으로 우리 인간을 이길 수는 있지만 창조를 네.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 창조는 알파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알파고를 창조한 게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발인반수의 영웅 박정희 씨가 창조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 형제네요. 형제입니다. 이아더 챔피언. 네. 이아더 월드 아니고? 아, 예. 뭘 이겼다고 챔피언이냐 이 새끼야.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선거법이고 나발이고 예. 전부 무시한 우리 각하의 거침없는 행보 40%가 넘는 지지율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겠죠. 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